카페 사장입니다. 6시 26분입니다. 지금 파이프 실려 있고요. 어우, 길이 많이 안 좋네. 오늘은 월요일입니다. 지금 6시 51분. 공장 도착 시간은 7시 37분입니다. 좀 빨리 나왔네, 오늘. 보통 공장은 8시에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요. 8시쯤 돼야 이제 공장 시작을 하니까. 오늘은 한 30분 일찍 나왔습니다. 맨날 늦게 다니면 되나? 오늘같이 좀 빨리 나오는 날도 있어야지요. 새로 생긴 아산 고속도로 타고 남청중가? 거기 톨게이트 내리면은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.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다. 지금 파이프 실려있는데 중량이 한 20톤 초반?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정상 처리되었습니다. 잠시 후 안전 일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좀 맨날 같은 공장에서 같은 짐을 싣고 같은 곳에 하차를 하고 그러니까 별로 영상을 찍을 게 없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조금 뜸했습니다. 월요일이라서 장갑도 새거 끼고. 이 장갑을 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. 그냥 이게 손이 더러워지니까 그래서 장갑을 끼는 겁니다. 지금 파이퍼 실려있거든요. 강강 파이퍼. 사이즈가 조금 달라요. 바닥에는 조금 큰 사이즈 깔려있고 위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두 종류가 실려있습니다. 옛날에는 파이프를 전문으로 싣고 다녔거든요. 안 싣다가 옛날 사무실은 주 거래처가 파이프 공장이 많아가지고 파이프를 많이 실었습니다. 언제부턴가 차들 보면은 이 파이프 큰 사이즈 대형 강관 사이즈 150짜리 이런 거는 이게 지름이 강관 파이프 지름이 1m50짜리 있거든요. 그거는 우리 추레라가 바닥에 두 개를 깔면은 넓은 폭이 이제 3m가 나오잖아요. 그 다음 아래쪽은 조금 줄어드는데 3m가 안 나오는데 2500원 넘거든요. 옛날에 1500짜리 실을 때는 고인목 깔고 면치 있으면 면치를 대든가 다대보를 한 30cm 그 길이 재가지고 이렇게 45도로 잘랐거든요. 그래가지고 뒤집어가지고 꼽으면 그 끝부분에 이게 파이프 둥근 부분하고 다대부 이렇게 45도 자른 부분하고 거기가 딱 접착이 되거든요. 밀착이 되거든요. 어느 누군지는 모르죠. 일단 기사 출연할 기사 한 명이 다대부를 잘라가지고 그렇게 실으면 된다는 걸 한 명이 아이디어를 내니까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다 그렇게 따라하는 거죠. 그래갖고 1500짜리를 바닥에 두 개 딱 놓으면은 맞아요. 12m 같은 경우는 두 개 놓으면 끝이고 6m면 이제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 그 다대보 잘라갖고 만든 면치가 없으면 판스프링 옛날에 한창 말 많았던 판스프링 그거를 다대보 주머니에 꼽으면 되거든요. 뒤집어가지고 아니면 새끼 다대보라고
다대보 위에 꼽는 거. 지금은 이제 둘 다 안 쓰죠. 핫스프링하고 보조 다대보를. 그거를 다대보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면은 1500짜리가 두 개 들어가거든요. 언제부턴가 그걸 세 개씩 싣고 다니대요. 1500짜리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1500을 또 올려. 아, 그 진짜 위험한 건데. 한번 그렇게 실어지면 다른 차들도 이제 다 그렇게 실어야 돼요. 짐 실을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거 위험해서 안 된다고. 그러면 다른 차 싣고 갔다고, 앞차 싣고 갔다고 실으라고. 아, 그럼 어떻게 실어야지. 아니면은 짐을 안 싣고 차를 빼던가. 운반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출혈하 기사들도 어느 정도, 우리 기사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어요. 그걸 왜 실어 위험하게. 원래 면책 실는 용도가 1500관 넘어가는 거, 1600, 1700 이런 거, 1600도 1600, 1700 이런 대형 강관도 확관을 해가지고 이게 앞놈 숨놈 만들어가지고 이게 두 개를 연결해야 되니까. 그러면 확관을 해놓거든요. 그러면은 50cm 이상 좀 늘어나니까 그때 이제 좀 안전하게 실으려고 그래. 그것도 좀 그렇지 그래. 보통은 1500관 넘어가면 두 개밖에 안 싣거든요. 6m면 두 개 싣고 긴 거면 하나만 싣고 이랬는데 언제부턴가 면치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바람에 이제 두 개씩 싣고 다닙니다. 1600관, 1700관 이런 거는 두 개를 깔고 위에 못 올려고 위험해가지고 높이 오바돼가지고.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. 그게 그렇게 실으면은 1.5대분 아니면은 좀 더 그러면은 2대분을 실는 거잖아요. 2대분을 앞전에 1750관인가? 1700관인가? 그거를 6m를 이제 나는 두 개밖에 못 실 줄,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면책이 없으니까 그냥 다대보 꼽고 그럼 끝인데, 다른 차들은 이제 6m 실 때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 그렇게 실는 거죠.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두 대 분량인데 운송비를 두 배를 주냐고. 두 배를 안 주지. 그 대형 관관 그거 실을 때 옛날에는 그렇지 다대보 없는 차들도 실었거든요. 판스프링 꼽아가지고 판스프링을 꼽아가지고 바이퍼를 실어가지고 굴리다가 판스프링이 부러지는 걸 많이 봤거든요. 판스프링 부러지고 바이퍼는 공장 바닥에 떨어지고 찌그러지고 그래갖고 그 출혈하 기사는 나 이거 못 싣겠다고 회차하고 위험하다고. 그리고 다대보도 옛날 다대보는 용접을 좀 깔끔하게 해가지고 튼튼했거든요. 옛날 불법이던 시절에 특장차에서 출고할 때 승인을 다 받고 마지막에 출고하기 전에 다대보집을 용접을 해가지고 출고해 줬거든요. 새 차를 사면은 4년 동안은 그 검사를 안 받으니까 4년 동안 타고 그 다음에는 뭐 알아서 뭐 아름아름 이렇게 검사를 받고 이랬는데, 그 다음에 판스프링 그거 터지고 나서는 이제 생뚱맞게 다대보까지 걸고 넘어져가지고. 다대보하고 판스프링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. 판스프링은 주행 중에 빠져도 다대보는 무거워가지고 그 주머니에 꼽아놓으면 주행 중에 절대 안 빠지거든요. 우리 성인 남자가 그걸 뽑을 때 밑에서 들기도 힘들어요. 근데 그거 빠진다고 하도 그래가지고. 그래갖고 나온 게 이제 끼우는 거. 위에서 이렇게 꼽을 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게. 그 다음에 볼트식으로. 근데 그거는 약해요. 용접해 놓은 것만큼 이 내구성이 못 따라가가지고.
옛날에 파이프 실을 때는 다대보, 철다대보 꽂고 위에 보조다대보까지 꼽아가지고 미치듯이 막 실어줬거든요. 무거운 거를. 파이프도 티슈가 두꺼워가지고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는데, 가벼운 거는 그냥 높이 쌓아도 어느 정도 중량이 없기 때문에 그게 버티는데, 무거운 거를 다대보 위에까지 쌓아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보조다대보에 힘받으면 그게 휘어지거든요. 보조다대보가 휘어지는 게 아니고 밑에 철다대보가 그 다대보 주머니 있는 거기서부터 이제 휘어져가지고. 아무튼 옛날엔 그렇게 미친듯이 싣고 다녔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 용접해놓은, 용접해놓은 거는 버티는데 볼트 채운 거하고 이렇게 서랍식으로 끼우는 거는 그걸 못 버텨갖고 터지고 이랬거든요.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그 용접된 다대보 주머니 있는 차들만 짐을 실어줬어요. 끼우는 거는 안 된다고, 못 실은다고 회차. 그 다음에 볼트식도 회차. 그 다음에 알루미늄 다대보 꽂고 있는 것도 회차. 그때는 이제 그 파이프 실으려면 용접된 다대보 주머니를 가지고 철 다대보를 꽂고 철로 된 새끼 다대보를 꼽아야 파이프를 실어줬어요. 그때는 뭐 안전불감증이 심했죠. 지금은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안 실어주니까.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. 지금 알루미늄 다대보 꼽혀 있거든요. 그리고 파이프 실은데 좀 약해요. 옛날 철 다대보 꼽을 때보다. 철 다대보는 그나마 이렇게 꼿꼿하게 버티는데 알루미늄 다대보를 꼽으니까 살짝 휘어지는 게 보여요, 눈에.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약해요. 알루미늄 다대보 저걸 왜 썼냐면 가벼워서 그래요. 철 다대보는 밑에서 이게 꼽았다 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거워가지고. 근데 알루미늄 저건 좀 가볍거든요. 알루미늄 다대보를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. 가벼우니까. 그리고 예전처럼 미친듯이 안 실으니까 그냥 알루미늄 다대보를 써도 충분합니다. 7시 52분에 공장 도착했습니다. 들어오니까 앞차가 하역을 시작도 안 했네요. 아, 괜히 빨리 왔네. 아, 평소처럼 할 걸. 짜증나. 파이프를 체인으로 묶었습니다. 보통은 슬링바로 묶어도 되는데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안전하게 체인으로 묶었습니다. 지게차 두 대로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. 오, 빠른데? 짐을 한 절반 정도 내렸을 때 사이드를 한번 풀어가지고 높이를 좀 맞춰주고 다시 사이드를 쳐야 돼. 이게 시동을 걸어놔도 이게 서스가 위아래로, 위아래로 움직이긴 하는데 울컥하니까 중간중간 풀어줘야 돼. 스프링 사실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올 서스니까 이게 그게 안 좋네. 상차하거나 하차할 때 시동을 걸어놔도 사이드를 풀면 차가 조금씩 움직이는데 사이드를 잡고 있으니까 상하차가 끝났을 때 이제 갑자기 타가지고 사이드를 풀면 차가 울컥하거든요. 앞뒤로. 그게 조금 불편하네. 차가 흔들려.
나는 가만히 있는데 차가 흔들리는 겁니다. 와. 오. 와우. 차가 너무 많이 흔들리는데.